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2일 기준 천안을 선거구엔 여야 합쳐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곳 지역구 의원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고 출마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후보자가 난립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누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지역의 새 지역구 중 여야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 을 선거구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입니다. 지난 1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천안 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모두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이 각각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선 의원을 지냈으며 제38대 충남도지사를 지낸 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를 비롯해 천안갑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규희 예비후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정황근,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이정만 예비후보 등이 특히 눈에 띕니다. 천안갑과 병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양승조 예비후보는 자신이 도지사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한 전국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양승조 후보는 상대당 국민의힘의 정황근 후보를 직접 겨냥, 내각을 거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자신과 맞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핵심 강요였던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우리가 선거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정황근 장관을 우리가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하리에 우리가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 후보의 타겟이 된 정황근 예비후보는 자신이 공직 시절 쌓았던 여러 자산들을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경험 이런 걸 활용해서 정말로 제가 마지막 남은 녀석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심 없이 오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두 배, 세배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천안 을 지역구는 현역인 박완주 의원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민주당 계열로 평가되는 박 의원이 무소속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하게 된다면 선거 판도는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예측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